성경 씨도 입에 잘 맞는지 야무지게 쪽쪽 잘 빨아먹습니다. 오, 되게 맛있다. 안 짜고 살은 엄청 많은데. 구석구석 아름다운 강화도는 산책하기 좋지요. 모델한테 했었잖아요. 네. 모델은 워킹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 워킹 중요하죠. 어떻게 걷는 거, 이쁘게 걷는 거. 일자, 여기 일자 이렇게 선 있잖아요. 선을 따라서. 이거 맞... 이거네. 네, 팔도 흔드셔야 돼요, 팔 이렇게. 저는 샤방샤방, 샤방샤방.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데.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걔들이 이제 무기질을 이렇게 속에서 찾아서 먹고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는 거예요. 이뻐요. 우주다 정말. 강화도 오면은 뻘. 뻘은 서해. 서해는 꽃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오늘 꽃게 요리. 오늘 꽃게 갑니다. 신난다. 강화도에서 꽃게 안 먹으면 섭섭하게요. 개딱지에 집어넣는 것만 해도. 네. 금어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 달부터 금어기, 아직도 금어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뭐 게장을 어떻게 담가요? 급냉 시켜놓죠. 급냉? 네. 꽃게 나올 때 급냉 시켜놔요. 봄, 가을로 두 번? 네. 꽃게가 봄 꽃게, 가을 꽃게 이제 두 번 맛있을 때가 있는데 봄에는 알뱅거. 시장 가면 알 뱉다 그러는데 뚜껑을 보여주잖아요. 뚜껑을 안 따도 이렇게 딱 해갖고 배 쪽으로 보면 누렇게 속에 알이 든 게 보여요. 수태는 이렇게 좁아. 봄에 맛있는 건 암캐. 가을에 맛있는 건 수캐. 곧 가을이 오는데. 성경 씨는 아주 최근에 아주 좋은 그 취미를 발견한 것 같아요. 골프 말이요. 골프. 골프 골만 나와도 좋아해. 지난번에 우리 저희 프로그램 한번 같이 나왔잖아요. 네네. 내가 깜짝 놀랐어. 3개월짜리 골프 스윙이 어떻게 저렇지? 사내기 골프라더니 실력이 아주 출중하더군요. 굿샷! 아, 잘 갔다. 자, 타고난 운동 신경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이쪽은 타고난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닌 주인장. 알고 보니 종갓집 며느리가 이렇게 주방에 섰답니다. 이게 고구마. 이게 고구마. 강아 국물한 호박 고구마. 이거 매일 만드는 두부예요. 옛날식으로 만드는 거. 따끈따끈. 네. 백반집이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정갈한 찬이 무려 아홉 가지나 나옵니다. 고구마묵 진짜 궁금하다. 그럼 난 또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고구마묵? 태어나서 고구마묵은 또 처음인데요. 강화도에 차고 넘치는 고구마를 이렇게 묵으로 쓸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괜찮아요? 질감이 약간 떡 같기도 하고. 아, 맛있다. 이 고구마 묵? 고구마 묵이야.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묵 쓰는 거가 똑같아요. 에? 묵 쓰는 거하고 갈아서 녹말 만들어서 앙금으로 한 거예요. 가루내 가지고. 네. 반찬에 들어있는 정성이 이러한데 꽃게 요리는 오죽할까요? 간장게장이 왔어요. 꽃게. 강화 꽃게 요리 첫 번째 선수. 달달하고 짭조름한 맛이 일품인 간장게장 되시겠습니다. 예쁘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쁘지? 주황색으로? 그야말로 영롱한 주홍빛 알이 그득합니다. 성경 씨도 입에 잘 맞는지 야무지게 쪽쪽 잘 빨아먹습니다. 오, 되게 맛있다. 안 짜고. 살은 엄청 많은데. 밥 없이 맨 입으로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간장이 짜지 않아 좋더군요. 우와. 알배기 맛이 어때요? 엄청 달큰한데, 살이. 그래도 한 입 딱 물었을 때 게살이 딱 입안에 들어오면서 약간 달짝지근한 그 게 맛이 딱 있으니까 맛있네요. 딱지는 성경심 자시고 네. 손님이니까. 저 이거에다 밥을 한번. 네. 와, 이거 얼마만이야? 이렇게 살을 다 빼서. 와. 게딱지 바닥까지 싹싹 긁는 재미가 있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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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게딱지는 자고로 밥 한 숟가락 가득 넣고 비비는 게 정석입니다. 선생님 이거 같이 나눠 먹어요. 김 위에다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로요? 그걸 진짜로 들으면 어떡해. 우와 주황색이에요. 주황색 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아이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빨리 드셔보세요. 딱 맛있어요. 성경씨가 제대로 비빈 게딱지 비빔밥 이걸 먹어야 간장게장을 제대로 먹은 기분이 난달까요? 제가 비빔. 아이 성경 씨가 비빈데 뭐 물어볼 게 있나? 사실 돌직구시잖아요. 말씀하시죠. 다행이다. 이 간장이 다른 집보다도 구수한 맛이 더 많이 난다. 재료 듬뿍듬뿍 많이 넣어요. 대추에서 단맛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이 감초도 단맛 나오고 생강을 내서 비린내 잡아줘 그래요. 간장이 너무 깊이 배지 않도록 꽃게 제철일 때도 생물이 아니라 급냉한 꽃게를 사용한답니다. 냉장고에서 이틀 숙성시키면 침 넘어가는 간장게장이 되지요. 알이 잘 밴 꽃게에서 우러난 감칠맛 간장. 을의 달고 짠맛이 아니라 안 짜면서도 구수하다군요. 굽기만 이렇게 해갖고 이 간장에다 김을 싸갖고 이 간장을 살짝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이 환상적인 필살 조합. 근데 우리는 주로 어렸을 때 양념게장 많이 먹어. 바로 뭐 바다니까 그냥 사갖고 와서 툭툭툭 쳐서 그날 저녁에 가족들한테 바로 양념게장 좋아해요? 간장게장 좋아해요? 저는 간장을 더 좋아해요. 간장게장이 그래도 게장만의 뭔가가 더 확실하게 있는 그 양념게장은 막 고추장 범벅 맞아요 그런데. 범벅돼 있으니까 간장으로 해야지 그 맛을 진짜로 알죠. 맞아요. 야 이거 저 이따 이 간장은 싸갖고 와서 집에 가서 내일 아침 밥 먹을 때 이렇게 막간장으로 아이고 요란한 소리의 정체는 꽃게를 자르는 소리. 바로 꽃게탕이 곧 나올 거란 얘기죠. 어 나왔다. 꽃게탕 나왔어요. 와 여기 안에도 지금 알이 이렇게 보이는데 강화 꽃게 요리 두 번째 주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알데기 꽃게탕입니다. 하, 반가운 가을 향기, 꽃게탕 냄새. 요 호박도 보이네요. 호박도 보이네요. 여기는? 네, 호박 들어가요. 호박하고 꽃게 궁합이 잘 맞는데. 짭짤하고도 얼큰한 꽃게탕에서 단맛을 더한 호박의 맹활약. 짭짤하다. 완전히 밥하고 같이 먹어야 되네. 이야, 국물. 아이고, 꽃게탕 맛. 오랜만이다. 국맛이, 꽃게 맛이 나잖아요. 꽃게 우러났을 때 그 국물 맛이랑 반가운 맛.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 꽃게탕 맛. 꽃게탕 하면 익히 잘 아는 맛이라 더욱 맛있게 느껴지지요. 얘가 이렇게 헤엄쳐갈 때 이 넓적은 이 다리가 노 역할을 하는 거야. 오리발처럼. 이 부분이 살이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 꽃게탕 먹을 때 체면 차릴 거 있나요? 자고로 야무지게 잡고 먹어야 일말의 후회가 없는 법. 손도 씻었으니까. 그럼 그럼 그렇게 먹어야지요. 걔네들 다른 신부는 많이 시켜도 그냥 고기 저 그냥 고기 개 보내왔단다. 국물이 여기 이렇게. 이거 진짜 조심해. 이거 진짜 편한 사람들하고 와서 먹어야 돼. 마구마구. 뭔가 얘가 한 입 살짝 물었을 때 뿜어 나오는 기운이 느껴져. 그죠, 그죠. 아유, 단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다 합쳐져가지고, 응? 집 좀 해줘. 유명인 줄 알았어. 우와. 감사합니다. 얘도 아주 그냥 너무 껍질이 아니라 알이 딱딱하게 있는 거였어. 오, 부자처럼 이거 올려 먹어야겠다. 수제 맛있어요. 고기 먹는 것 같아요. 무슨 그 순대 간 먹는 것 마냥 그 고소한 간의 관계. 아, 이거 방송 보면 또 먹고 싶어지겠다. 얘야, 어떻게 너무 맛있게 태어나고 이렇게 고생이야. 언제 어디서 그 누구랑 먹어도 맛난 꽃게. 이성경 씨가 연기 수업을 따로 해본 적이 없다면서. 1년 반 전에 한석규 선배님하고 낭만닥터 김서부 2를 찍었어요. 의사 역할을 하는데, 아, 그때도 제가 연기를 그래도 배우고 싶어서 계속 따부님 저 너무 연기가 못 보겠다고 막 제가 고민을 털어놨는데 며칠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안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꾸며진 듯한 연기가 되거나 연기하는 느낌이 랄까 봐 정말 리얼한 느낌보다는 따부님 사랑합니다. 같이 꽃게탕도 먹고 싶네요. 따부님 보고 싶어요. 한석규 씨가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얘기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주셔서 인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파야흐로 시작된 꽃게의 기전. 체면 잠시 내려놓고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시게, 꽃게는 그렇게 먹는 법이 아닐세. 양손으로 잡고 툭툭 뜯어서 꼭꼭 씹고 쭉쭉 빨아야 제맛이라네.